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전체 전산 중에서 3분의 1이 악령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3분의 2의 천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그분들은 어떻게. 예? 좋은 천사, 우리말로 좋은 천사분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저희들은 왜 이렇게 자꾸 악령들만 설치고 있는지. 3분의 2,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는데, 예. 성령을 도우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는, 그래요. 근데 수적으로 보나 그쪽을 또 유리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 이게 현재가 지금 지옥 세상이 아니냐, 여기가 현재가 그렇게 우리 어렵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뭐 그렇게 뭐그 대적을 안 하시더라도 천사들끼리는 이렇게 한번 뭐 겨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악령들을 그냥 놔둘 그 천사들끼리 좋은 천사하고 나쁜 천사하고 둘이 싸워야 할거 아니냐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한번 결판을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결판 낸 것이 십자가예요. 아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을 내 주셨는데 그거를 그 결판을 옳다고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문제죠. 결판은 사실은 이미 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시켰는데, 우리 대신. 그럼 결판 낸 거죠. 그렇잖아. 그러나, 악령들, 사단과 악령들은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해? 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야,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이제 그 저희들 이제 그 박사님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하면 보게 되면 머릿속에는 내 머리에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뭐하는 게 알겠습니다. 딱 이거 반짝 뜨는데 여기 상대로 오다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가슴에 안 내려와요. 우리가 말하면, 저희가 알기는 없는 감동을 받으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움직인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가 맞는 것인지, 어느 쪽에서. 여기서는 지식이고,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지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이 죄의 덩어리의 세상. 그래서 책임지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케이 이해는 간다. 그것 그런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론은 알겠는데 이론은 담당은 여기야. 뜨거운 그 담당은 어디야? 가슴이야. 그렇죠. 이까지 알았다. 그러니까 이까지 와야 이제.
예, 정말 하, 참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야만 이제 정말 야 놀랍구나. 우리의 뇌를 보면 사실 뭐 생각이 여기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여기 이제 집에인데 우리의 뇌를 공부를 해보면 이 지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이 마음 감정 감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란 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 뇌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쫙 이렇게 구분이 딱 돼서 그래서 뇌는 좌뇌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 가서 거기서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잠깐 그려보면.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우뇌, 이거는 좌뇌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아래 가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서로 통하게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 이 좌뇌는 수학적, 논리적 뇌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 이 우뇌는 진선미 이런 것을 느끼고 감동받고 눈물이 핑 돌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는 감성의 뇌. 이거는 이성의 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이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예. 이성은 아주 뚜렷한데 감성이 없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석. 예. 따지기는 잘해.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이런 건 이렇고 이런 건 이런 거야.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틀렸어. 이런 사람은 이 좌뇌는 잘 발달해 있어서 따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전혀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면 아주 냉혹한 사람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술가들은 뭐가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참 감성 풍부한 사람들인데 예술가들 중에는 저 아내가 잘 발달 안 된 사람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해요. 감성적으로. 그런데 슈퍼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는데 이 돈 계산 잘 못해. 그리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데는 소질이 없어. 그런데 노래를 하라 그러면 참 감성적으로 잘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의 운해가 이렇게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이론적으로도 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발달도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해봤냐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냐?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 외갓집이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과가 열리려면 다 어떻게 정사각형으로, 아니 정육각형으로 딱 똑같은 사이즈로 열려가지고, 박스에 넣을 때 어떻게 탁탁탁탁 집어 넣으면, 뭐 이거를 요즘은 뭐 사과 한 개 한 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서로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막 플라스틱으로 막 충격을 서로가 주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해오잖아요.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좀 그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정육각형으로 탁탁탁탁 하면 썰어서 탁 먹기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과도 어떻게 모양도 영 효율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포장하고 뭐 하는데도 힘들어. 그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이성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사각형으로 딱딱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쁘다.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이쁠까? 응? 여러분, 딸기도 정육각형, 사과도 정육각형. 이러면, 세상이 뭐는 마비되버려요. 감성은 마비되버립니다. 감성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진선미가 가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그거 포장비도 들고 말이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사과, 복숭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온 모양도 다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뭐야? 모든 것을 탁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참으로 무선적인 인간, 네, 목석 같은 인간이었어. 아시겠죠? 예. 그거는, 목숨 같은 인간에게는 뭐만 중요해요? 효율, 비용, 운송, 이런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꽃이나 이런 것 보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해놔야 우리의 뭐예요? 문해가 다 발달하죠. 그래서 참 좋.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효율 중심, 경제적인 것 중심, 돈 중심, 이론 중심,
이렇게만 교육받아오면 우뇌가 잘 발달을 안 해요. 그래서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을 우리가 소위 정서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서가 메말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랑, 그거, 사랑하면 그게 이상해져. 비효율적이야. 법을 딱딱딱딱 지켜서 천국을 가야지. 그러면 그런 천국에 가면 뭐가 될까요? 그런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전부 군인들밖에 없어. 군인들. 그 천국 가면 완전히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문검순 씨 같은 사람. 한 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운의 발달은, 그래서 이제 이 운의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 그 규칙적 사고방식, 효율적 사고방식, 경제적 사고방식, 이런 거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이 사랑의 나라야. 사랑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효율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따지면 왜 목걸이를 사줘요? 이거, 이게 비싼 여기다가 2천만 원 반지를 끼고 댕길 이유가 있어 없어? 에? 이거 끼고 댕긴다고 뭐 밥 먹을 주나? 이건 완전히 뭐예요? 낭비야.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진선미를 모르면,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서, 정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기 온 마음을 들여서, 아내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사준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반지 사준 일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뭐, 거치장하거나, 뭐, 뭐, 좀, 예,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그래서 저는, 이야, 내가 안식일 교인 잘 됐다, 반지값 벌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검순 씨 보면, 모자도 오글오글, 보글보글, 치마도 보글보글. 우리 한 선생님이 참, 이야. 그래서 사랑의 성령이란 것은 결국 사랑의 영입니다. 이런, 그래서 이론은 성령 없이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충분히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탕자 같은 망나니 말이야. 아버지 죽기도 좀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망나니 아버지를 모독하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망나니에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하지도 않고 떠나기로 결심한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 아들일지라도 어떻게 그 유산을 주는 그거는 말도 뭐예요? 안 된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도 여러분 그런 아들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 안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고소 안 한다면 그런 아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탕자의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사랑, 영, 말씀, 이게 다 뭐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내가 아름답다는 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선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옛날에 그 미국서 뉴 스타트 센터가 있던 곳 위마라고 하는 그 센터 건물 앞에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산들 바람에 쫙 불면. 아, 이 바람이, 이 산들 바람, 나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산들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일부러 내 우뇌를 어떻게, 자꾸, 잠자고 있던 나의 우뇌를 자꾸 깨우려고. 이렇게 해가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말 나의 운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 그래서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이제 사단이 조건적인 그 악령들이 나를 어떻게 철저히 무선적으로만 생각하게 했어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캐러멜을 사오신다. 그러면 그 캐러멜은 건강식은 아니다. 이성적으로는 건강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은 어디에 있어? 네, 감성에 있어. 그렇죠. 진선미를 아는 것은 운해야. 감성으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감성적으로도 성경의 말씀의 그 이치, 그 진리,
그 이론도 있지만 그것을 그 이론의 이론과 함께 같이 있는 그 사랑을 은혜로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사단은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당자는 부모를 공경해서 안 해서 부모를 공경 안 해서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게 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 당자를 돌로 때려 죽이도록 호소, 법에 호소도 할 수 있었어. 그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죽여달라고 법에 호소하지를 않은 아버지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단은 용인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감성에 호소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감성적인 느낌은 거부하는 거야. 그런 게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죄 지은 놈이 자기 죄를 책임지고 자기가 죽어야지 무슨 하나님이 대신 죽는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해 빠진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하나님? 네? 방탕하게 거지로 실패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찬성했죠. 천사들이. 네. 그런 얘기야, 이 말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사단의 말이 맞아. 이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네. 네. 법적으로, 사단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댕기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교인들의 3분의 1만 어떤, 네? 감성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3분의 1이 될까요? 네. 그래서 3분의 2는 계속 조건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댕기면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지옥이야. 그거는 감성이 필요한 신앙이에요? 안 필요한 신앙이에요? 전혀 감성이 필요하지 않은 신앙.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감성적 이해가 필요 없는 신앙이죠. 뭐만 지키면 되니까.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뇌도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그리고 옛날에는 저는 시라는 걸 폼을 잡고 막 사랑이요 종이는 큰데 그렇죠 그 종이 하나 사랑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버리고 이 종이에 뭐예요? 낭비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도 감동이 안 와. 참, 그런 사람이 이제는 건강식이 아닐지라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캐러멜을 먹으면 유전자가 켜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보다도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슴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거는 옛날에 악령들이 그 이론의 영들, 이성의 영들, 감성을 배제하는 그 영들이 지금 아직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점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조용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성적 이해가 부족한 거였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속에 힘이 있다. 왜? 감성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그 힘을 주시는 뭐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은 그거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궁금한 거 물었어. 오늘은 궁금한가 하는 시간. 예. 애초에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걸까요? 선악과를? 네. 왜 만들어 놨냐? 네. 그렇죠. 안 만들어 놓으면 죄를 질 수가 없지.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 속에 뭐가 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점점 그것도 어떻게 배워가야 돼. 그래서 저 안에서도, 사랑하시는 은혜에서도 뭐요? 우리 아빠 엄마의 사랑은 너무 좋아. 이래서 여기에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했는데 새 컴퓨터가 나왔어. 그럼 안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누가 이제 입력을 해 나가서 이 컴퓨터가 아주 훌륭한 컴퓨터가 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게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그거 옳지 않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한 존재. 그게 천사장 루스벨. 그래서 천사장 루스벨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반기를 들은 새로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항한다. 그래서 그 루스벨이, 천사장 루스벨이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 대적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사단이란.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어. 그런데 점점 배워가면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해 나가면 문제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버렸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 그러면 피조물들이, 인간이나 천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계속 용서하고 용서하면, 이게 앞으로 이 우주 정부는, 하나님의 정부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 버리겠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들어가 버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통제불능으로 몰아넣는 그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해서 하늘 정부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통제불능이 되어버린다면 큰일이다. 하나님이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 사단의 말대로 조건적으로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쉬워.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죽이고. 그렇게 되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버려요? 피조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왜?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 속에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기심, 욕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인 것이니까?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벌 주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피조물들은 뭐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선. 그렇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경쟁. 그러면 피조물들에게 쉼이 있을까? 안식이 있을까? 없을까? 마음의 평화 없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그 결과로 유전자 꺼지고 죽게 돼 있어.
결국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규율은 세우고 통제는 하고 사람을 결국 무슨 군대식으로 만들어버린대. 운에는 전혀 발달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생각에 찬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천사들의 3분의 1은 사단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거야? 분열이 일어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분열. 똑같은. 이거를 어떻게 해? 통일시켜야 돼. 통일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통일시키는 방법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아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어느 쪽이 옳으냐? 아를 판단하는 그 척도는 뭐가 돼야 돼?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식으로 하면 다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누구까지도 죽어 사단도 죽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한다면 누구도 죽어버려? 하나님도 죽어버려. 그것은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어느 쪽이 생명이냐가 어느 쪽이 뭐예요? 옳으냐의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것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생기, 생명이에요. 이거를 증명해 나가야 돼. 그래서 사단 쪽에서 어떻게, 아, 내가 주장한 조건적 사랑은 결국 사망이군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낸 예수님에게 돌아와야지. 돌아온다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은 사단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주지. 그래서 다 살도록 하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 모든 피조물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쵸? 예. 예?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예, 마이크. 말을 좀 크게, 똑똑하게.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제는 그게 그, 자. 이 시제는 어떤 과정이냐? 예, 예, 예.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왜? 부활할 수밖에 없지. 왜?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피조물의 존재에 대한 책임자거든. 그렇잖아요. 창조주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이론으로서도 확실해.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론만 있어 봐야 나에게 힘을 주진 않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이 사회에서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나고 밉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그거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속해버린 사단을 따라가는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는 3분의 1의 이 천사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으로 생명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 죽고 싶어? 내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뭐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는 생명을 탁탁탁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금방 죽어서 없어져 버리죠. 사단이고 3분의 1의 천사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버려요? 그렇죠. 말 않는다고 탁 꺼버리고 죽여버리면 뭐 그거는 조건적이지.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이 지금 과정, 이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게 고통이 존재한 이유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그 와중에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사단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조건적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이 보고, 또 사단을 따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 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도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은 탕자하고 꼭 같은 존재야.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이거 웃긴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 뭐 나중에 이 우주는 전부 통제 불능이 돼가지고 다 망하고 우리 다 같이 죽게? 그럴 수 없어.
이런 이상한 아버지의 사랑. 그게 탕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그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없애버리면 하나님도 망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과 천사들에게 돌아갈 뭐요? 분깃, 목, 재산을 줘서 사단과 3분의 1 천사도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응.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응.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받고, 그래도 십자가에서 이건 말이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이 지구라는 곳은 하나님이 사단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보다 뭐예요? 훨씬 더 옳고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무슨 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을 위한 실험 동물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아,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도, 또,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구 같은 놈도 연세대학 땡길 때 무슨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웃기지 마라. 이런 놈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그 고통받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내 자신도 건강하고 나도 행복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상구라는 한 피조물이 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철저히 따라가던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샥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사단의 계획은 저 같은 사람을 한 40이나 되면 술 먹여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웃는 연습 안 하고 그렇죠. 맨날 끝까지 이러고 있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제 대학도 못 가고 또 대학 갔더라도 거기서 아무도 못 하고 취직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 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단의 계획이었어. 그러나 나는 뭐요?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넣어주고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상구도 받아들이고 쑥을 버리고 어떻게 네? 웃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3분의 2의 천사들 우리 지금 보고 있어.
3분의 1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우리 말고 다른 인간들도 있어요.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1의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지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3분의 2의 천사들의 영향을, 보호를 계속 받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3분의 2의 인간들도 있어. 아시겠죠?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지구를 보고 있어. 왜? 이 지구는 무엇을 판가름하는 실험장이기 때문에? 예?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사단의 주권적 사랑이 옳으냐를 판가름하는 실험장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다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구원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 너희들 병원에서 다 인간적인 지식과 기술로 해봐도 안 되지. 결국 내가 필요해. 창조주신. 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그렇죠? 고장나면 어디다 갖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든 삼성 컴퓨터는 삼성에 가져가서 수리해야 돼. 왜 만든 사람, 만든 창조주에게는 안 가고, 다 같은 인간 조금 뭘 공부도 했다고.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인간들에게 가서 유전자를 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유전자 켤 줄 몰라, 이 사람들은. 켤 줄 모르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밖에 할 수 없는. 치유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하는 치유는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국 암 수치 떨어졌습니다. 암 사이즈가 푹 줄었습니다.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떨어진 거는 얘기 안 하게, 면역력 떨어진 건 얘기 안 한다. 네, 이런 세상.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부터 이제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없으면 우주 통일 과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사랑의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비교해서 판가름 낼 수 있는 실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게? 하나님의 그 우주 통일의 사역,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자다? 통역자다.
와,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통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지금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도와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여기와 계신다. 아. 야, 그럴 때 내가 암 걸린 보람이 뭐예요?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암 걸렸으니까 어떻게 현미밥이나 먹고 빨리 나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지겨운 일이야. 네. 자, 그래서 내가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철저히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유전자가 꺼져서 암에 걸렸지만, 이야, 내가 믿던 조건적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탁 받아들일 때,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옛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온 우주의 3분의 2의 천사들과 그 인간들도 보면서, 이야,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뭐요? 무시무시한 거구나. 모든 피조물들을 어디로 몰아가는 생각이구나? 사망으로 몰아가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 우주에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는 그 주장과 함께 뭐가 생겨나게 된 거요? 사망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피조물을 죽이는 생각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나무라는 상징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사단 때문에 생긴 뭐예요? 사망,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은 무슨 나무로? 네, 그거를 선악과 나무로 상징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맨 처음 실험 대상인 누구누구?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배워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이 선악과는 사실상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좌뇌와 우뇌로 다 배워야 되는데 지식의 나무, 즉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식. 그러니까 감성은 뭐예요? 필요 없다. 지식만을 선택해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을 비교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안 되죠, 지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선택을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즉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 즉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면 선택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선택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에게 선택권을 안 주려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반드시 그 대상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어야지. 그렇죠? 이해가요? 예. 얘들은 나만 따라, 내 생각만 따라야 돼. 무조건적 사랑만 따라야 돼. 그런데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의 생각을 상징하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이, 그거는 에덴의 동산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 안 되겠어. 너희들은, 그러면 나는 안 만들어. 그러면 인간에게 뭘 주지 않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고,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결국은 조건적 사랑이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망을, 사람을 죽게 하는 분. 그래서 선택권을 주시고, 그런데 인간도 결국 사단을 따라서 어떻게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그럴 때 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고,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은 생각도 뭐예요? 유전자를 변화시키므로 그 생각도 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변질된,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나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조건적으로 생각,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에덴의 동산에서는 무슨 나무로 상징했던 것? 생명나무로 상징했던 그 생명나무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과 나무를 보여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는 마침내 생명, 그렇죠. 지식의 나무 선악과만 따먹고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모습,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 치유되는 모습이 온 우주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온 우주의 그 3분의 2의 천사들, 나머지 인간들도 사단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은 사망이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구나. 해서 결국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과연 사단이 그리고 3분의 1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 그거를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딱 십자가에서 나타나자마자 그거를 감동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 악령들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지금 현재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얼마라도 어떻게 자기의 철저한 부하로 만들려고. 즉 결국 그거는 사망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악령과 악령들은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지금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탁 오시면 생명을 거부했던 악령들과 사단과 악령들과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 왜? 우리는 본래 뭐였으니까? 흙이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미 뭐를 선택하고 있어요? 사망을 선택하고 있어. 그렇죠? 그들이 선택한 사망대로 그들은 사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이 사단의 최후의 발악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존재를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은 오실 것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인간이 뭐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한 사람이라도 얘는 어떻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얘는 구원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인간이 하나님 눈에 뭐예요?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런 인간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때, 그것은 무슨 때와 같은 때야? 노아의 여덟 식구 이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없다. 그게 바로 뭐가 넘쳤을 때? 죄의 잔이 넘쳤을 때라는 얘기.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오셔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동안 이 사단이 발악하는 이 지구상에서 고통을 안고 또 우리 자신도 투쟁해야죠. 왜 우리 자신의 유전자에 배어있는 이 조건적 악한 생각과 또 하나님이 넣어주신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각과 우리는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살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부활시켜요. 부활시킬 때는 그거는 그냥 내가 죽은 채로 자 이상구 박사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80이고 100살에 죽는다, 120살에 죽는다 하면 그때쯤 되면 진짜로 쪼글쪼글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면 쪼글쪼글하게 부활하면 그럴까요? 안 해요. 그때는 재창조하십니다. 이상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본래 이상구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무엇도 이 지구도 불타서 없어지고 새 땅,
과세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정말, 아, 죄가 없는, 조건적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만 듣고 박수만 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의 그, 아, 제가 말, 이야, 여기 말씀이 과연 있구나. 이야, 그렇구나. 예.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확신이 또 확실하게 들고, 또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암 걸렸던 보람이 뭐요? 있다. 내가 암에만 걸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알고, 믿고, 감성적으로도, 가슴으로도 뜨겁게 느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설령 죽어도,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눈 뜨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암 얘기는 다 옛날 얘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도 얼마나 우주 통일을 하시느라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고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생각은, 그거는 당연하죠. 왜? 우리는 실험 대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주를 통일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짓고 그럴 수밖에 뭐요? 없는 팔자를 타고났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자식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태어나게 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건요,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거지로 돌아와도 잔치를 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여기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기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주 통일을 위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된, 사망과 생명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죄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도 태어나게 하셨어. 정말 계속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위로받으며 끝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그러한 고통의 과정, 이 지옥 같은 생지옥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제 죽어도 눈 뜨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루하루를 정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